얼마 전 서울 용산구에서 한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는데요.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몇 언론들이 범행 이유를 장애에 맞춰 보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 이주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.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. 지난달 27일 오후 7시 30분 이곳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피해자는 A군을 보살피던 40대 고모. 당시 A군은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고모를 살해했습니다. 사건 이후 A군과 관련된 기사는 게임 중독, 발달 장애 등 대중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단어들로 표현됐습니다. 게다가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SNS에는 발달장애인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습니다. 하지만 A군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구체적인 동기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의 원인을 장애로 단정짓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. 정신장애든 발달장애든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거든요. 네. 그것이 다른 그렇지 않은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이 그들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게 하는 건지 그것이 이제 통합이라고 얘기하죠. 통합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더 어렵게 할 것. 특정 인물의 사건을 부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. 게임 중독, 촉법소년, 발달장애 이 키워드, 사람들은 그 키워드를 갖고 이미 어떤 생각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그 기사를 또 보게 되는 거죠.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된 그 너머의 것들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. 못해요. 언론이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, 그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, 그런 것들을 뉴스거리를 많이 찾아내서 그를 이렇게 보도해 주는 게 언론 매체들의 어떤 관점, 태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. 언론이 특정한 사건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보도가 아닌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주혜입니다.